후보자가 결정되고 나니 기성 언론들은 이제 어느 당이 의석을 몇 개나 차지할지 판세를 분석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뉴스들 속에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투표의 힘은 조금 진지한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각 당에서 출마한 후보들과 몇몇 분야의 공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각 시민단체에서 대표 선수들만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장님, 그리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 이렇게 세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안 처장님, 먼저 예.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청문회 예. 하고 있잖아요. 공중파 보도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제가 항상 웃음이 많은데 오늘만큼 웃을 수가 없네요. 뭐, 그 세월호 사건 참사 온 국민이 지금까지도 슬퍼하고 있고 아직도 실종자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 규명과 또 우리 실종자 수습인데 그것들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7시간 꼭꼭 숨기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진상규명 요구하는 가족들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는데 정권이 나서서 아예 세월호 가족들을 왕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정권의 장악된 방송들까지도 세월호 관련된 건 가급적이면 보도 안 하고 숨기는 그런 제2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 같은 대한언론이 더더욱 소중하고 뭐 교수님도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하시면서 바로 언론이 이렇게까지 이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외면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크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언론개혁,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언론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 이렇게 한쪽 부분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이걸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미디어 프레이밍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겠는데,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이런 관심사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월호 보도는 아예 안 하고, 예를 들면 KBS는 뉴스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까지 약간 제가 과장해서 북한 관련 뉴스만 해요.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무슨 북한 방송인 것 같아요, KBS가. 선거 방송도 안 하고, 세월호 뉴스도 안 하고, 북한으로 가서 방송해라 이런 말 해주고 그렇죠. 싶어요. KBS야말로. 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이나 또 부정적인 언행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낙선 운동의 대상으로 부적격 후보로 이렇게 지명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분들이 들어갔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 방송이 이제 기록이 남을 거니까요. 생방송도 하고 나중에 많은 분들이 또 보시니까.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태음, 심재철, 이완영, 조원진, 김순례, 김정훈, 김용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효대, 온유철, 이현승, 하태경, 황우여, 황진아, 배준영 이렇게 18명입니다. 전원 새누리당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 사람들은 앞장서서 사실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법 반대 표결을 했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찬성은 했지만 계속해서 세월호 가족들이나 피해자들 우롱하고 조롱하고 막말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순례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이분이 뭘 퍼날렸습니까? 차마 저희들이 방송에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이 뭐뭐 장사라고 있다. 제가 방송에 소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알 만한 분다 아는데. 가족들 가장 극단적으로 못 오간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진태, 김태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노숙자 같다. 김태흠 의원 그렇게 했죠. 김진태 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세월호 인양이 필요하다 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세월호 인양은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갑자기 훈계랍니다. 자식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에요. 그만하세요라는 말투로. 아, 자기 자식이 죽었어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뭐 그러니까 도움을 못 주겠다면 차라리 방해나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들은 도움을 안 주는 걸커녕 넘어서 가족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막말하고 그랬던 딱 18명만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그래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라든지 또 4.16연대 홈페이지 그리고 지금 SNS상으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막말했는지 가족들이 오죽하면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가족들의 호소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
이 사람들 국회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막말 또는 네.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말들 또 정부가 나서서 세월호 진상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사실은 좀 이런 말이 심할 수도 있지만 방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 만들 때도 예. 대한변협이 법안을 냈고요. 보수적이라고 예. 하는. 그리고 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이른바 대통령이 7시간 조사 못하게 하려고 또 이 세월호 참사 전후에서 집권 세력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정과 책임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힘을 빼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을 때도 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뭐 사퇴하고 예. 심지어는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석동현 씨나 예. 황정원 씨 같은 분들. 예. 그리고 떨어지니까 또 이 진상규명으로 돌아온다는 무슨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짓을 예. 하는 분들이고 예. 하나 제가 또 한 분 예. 소개하면 배준영이라는 후보는 있는데요. 예. 세월호가 과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참사 원인이 있는데 예. 불법 과적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밝혀져 있는데 그걸 했던 업체가 우련통운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인천 지역에 예. 바로 그 우련통운의 부회장인 자가 지금 인천의 버젓이 생명 후보로 중구 동구 강화 옹진 후보로 나와서 예. 예.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바로 그런 걸 보고 더 절망하는 거거든요. 자숙하고 성찰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오히려 막말하고 조롱하고 후보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비례 15번 김순례 예. 지역구까지 나온 배준영 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해서 정말 심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 국장님 환경단체에서도 네. 반환경 인사들 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네.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19대 국회 활동을 하시면서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신 대표적인 예. 분을 뽑고 그리고 이제 전 국무위원 중에서 또 그런 반환경적인 정책에 예. 앞장섰던 분 그리고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뽑아서 예. 27명 정도를 저희 낙천 인사로 뽑았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4명 정도는 낙천이 되셨고 예. 물론 저희가 주장을 해서 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낙천되신 분 중에 한 분,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27명 중에서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 분이 세 분이고 예. 24 분이 이제 그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예. 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핵심적인 과제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계속 원전을 확대하는 사회로 갈 거냐. 그리고 그런 원전 위험한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요구할 거냐. 그리고 22조의 혈세를 쓰고 지금도 운영비로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이 이제 낭비가 돼야 되는 그런 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동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4대강 사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류 지천까지 전부 다 사업 그런 네.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분들 아니면 이제 그 국토 난개발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네. 네. 이것을 강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미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설악산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네.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했다거나 아니면 국토 난개발 특히나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린벨트를 주장했다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꼽아서 27명이 됐고요.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이제 그 네. 인호근 네. 의원. 이 굉장히 예. 눈에 띄시죠. 이분은 뭐 원전 쪽이나 아니면 4대강이나 예. 국토 난개발이나 골고루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예.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신 걸로 보이시고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도 이제 설악산 예. 케이블카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네, 그런 분으로 그 저희가 보고 있고 예.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세요. 예, 예. 박근혜 정부의 그 반환경인 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친원전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난개발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세운 게 대부분인데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OECD 꼴찌에다가 그것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여당 의원이 요청을 한 것도
근데 반대를 하는 거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수년에 걸쳐가지고 예.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고리원전이 가동되는 기장군에 진박 계열로 네, 출마를 하고 계시죠. 네, 그분도 이제 낙천 대상자로 됐는데 예. 사실 공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인지도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공천 과정에서 공천이 경선 과정에서 예. 공천이 됐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김동완 지금 현 국회의원인데 예. 충남 당진시에 나오는 예. 분이세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예.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친원전의 입장, 친원전 정책의 입장을 줄고 이제 내고 계신 분이시죠. 예. 등등해서 이제 27명의 분들이 지금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 27명 중에서 이제 낙천 빼면은 24분이 지금 명단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면 그 당별로 원내 네 개 당이 새누리당, 네네. 더불어 국민의당, 정의당이 있는데 예. 신규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이 어떤가요? 아, 신규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요? 예. 국민 투표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왜 중단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국민의 입장,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저희가 환경운동연합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한 80여 개 지역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소비자 생협단체 이런 단체들이 모여있는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당 초청 토론회를 했어요. 네. 뭐 성과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에서 아주 깔끔한 답변을 보내오신 거죠. 보통 뭐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답변을 안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답변을 못 준다, 바빠서 라고 얘기하시고 토론회도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이 그날 2시 토론회인데 11시에 답변서로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지금까지 총선이나 뭐 대선 과정에서 이런 답변서를 받아본 게 아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정말 지금 정부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신규 원전 계속 가야 되고 삼척 영덕 주민투표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도 도입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참석은 못하지만 답변은 일찌감치 보내주셨는데 이제 양해를 요구하신 게 지금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고 내용을 준비 중이라서 그 보류하는 게 좀 많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뭐 핵발전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그 뉘앙스로 보이는데 뉘앙스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시고 그러게요.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한쪽에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쓰이는 것 그런 불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양쪽이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좀 이제 약간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신규 원전 반대, 노후 원전 폐쇄를 공약을 걸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개인의 주장이라는 부분이 좀 더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나아가서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당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새누리당만 빼면 사실상 나머지는 원전에 대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예, 국민의당이 재생에너지 지원의 보류, 국민의당이 신규 원전에도 검토 이런 발언은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뭐 저 네. 타겟은 국민의당이라기보다 새누리당.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네.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게 네. 아까 KBS가 북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맨 네. 북한 뉴스만 내보낸다 했잖아요. 네. 또 보니까 북한이 핵을 지금 좋아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보니까 새누리당도 북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핵을 좋아하고 새누리당은 온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핵이잖아요. 핵과 함께 살겠다는 거죠. 이자들은. 그 이 반환경 그 의원으로 뽑히신 분들 중에서 핵무장을 주장 유독 핵무장을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 네. 새누리당 소속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저희가 그 활동가들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지난 19대 국회 속기록을 한 6만 페이지를 거의 다 봤어요. 제가 이제 핵무장 쪽을 주로 봤는데 보면은 그 김동완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뭐 원전 확대해야 되고 핵무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참 이분 김울동 의원. 네, 김울동 의원. 예. 이분도 아주 노골적으로 핵무장 발언을 하셨고 뭐 김종태 의원, 송영근 의원 비례대표로 나왔던 그다음에 이노근 의원, 예, 이노근 의원도 그렇고 정몽준, 뭐 이현재 의원,
정청래 의원도 핵무장 발언했습니다.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그쪽에 발언했던 분이 이분이신데 어쨌든 대무분당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들이 핵무장 발언을 아마 이번에 북한 핵실험 때문에 더 했을 거라고 저희는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국회 속기록을 보면 특히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임경지 위원장님. 청년단체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가 인터넷상에서도 떠돌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공천되기 전에도 이 명단이 나왔어요. 네, 낙천 명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천 결과에 반영이 됐나요? 저 18명 이제 네. 발표했었고요. 3명이 네. 이제 공천 탈락이 되었고 15명이 지금 본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3명. 예. 아니 3명, 5명 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선 3명은 신기하게도 예. 양천갑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다 탈락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 양천갑이라는 지역은 목동의 행보주택 예. 선정 과정에서 원래 이제 선정되었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국토부가 스스로 취소를 해준 지역입니다. 예. 예. 사실상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뭐 세대 갈등 아니냐라는 논란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머리띠를 동여매고 행보주택을 강하게 반대했던 주민의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입후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행보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당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반대하게 무력화시킨 당사자를 사실 당에서 받아주는 것도 참 신기한 그러네요. 일이었는데요. 네. 이 당시 이제 사인을 해줬던 의원이 길정우 양천갑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네. 민주당의 비례대표인 김기준 의원도 사인을 해줬습니다. 양천갑의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네. 이 세 명의 사인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네. 전원 탈락을 했고. 이제 하게 됐고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15명 사실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예, 예, 예. 아마 거의 모든 분야에 이름을 다 올리신 분들인데요. 뭐 예. 최경환,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예, 예. 김무성 전 대표, 예. 그다음에 주로 노동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저희는 앞에 청년파리 노동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 노동개혁 결과적으로 청년을 명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젊은 피들이 힘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김용남 의원이 헌혈 퍼포먼스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뭐 권성동 의원처럼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외국인의 복리후생이 지나치게 좋아진다라는 발언을 이제 한다던가 이런 의원들과 함께 사실 또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일삼았던 네. 특히나 청년을 하나의 시민이라는 주체로 보지 않고 아주 무절제하고 미성숙한 네. 사람들로 보면서 뭐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면 뭐 정신이 나약해진다 뭐 아편과도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원유철 원내대표 정종섭 전 장관이 네. 청년수당은 범죄와도 같다 이런 말하기도 했었고요. 이인재 의원 마찬가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주거 문제에서는 이노근 의원도 네. 저희도 이제 당당히 이름을 또 올리셨고 경쟁적으로 주택산업 발전시켜야 돼서 민간임대 주택 월세 60만 원에 달하는 주택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네. 하셨고요. 김성태 의원도 대표적으로 뉴스테이나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도 환수를 폐지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진박 간별사죠. 장경원 네. 또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다 들어가 있네요. 최경원 네.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은 저희한테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예. 말씀을 안 드린 게 워낙에 예. 다 들어있다 예. 보니까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분들이죠. 예. 오늘 그 우리 양의원 국장님이 그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던 이노근, 권성동, 윤상지 예. 이노근 방금 우리 임경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반청년, 반주거권 후보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박살하는 예. 전월 상한제 반대하고요. 기업형 그 대기업 특혜 정책인 뉴스테이 찬성하고 뭐 그러니까 반환경, 반청년, 반노동 뭐 이번에 어저께 출범한 서울 총선 네트워크에서도 예.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우선적으로 낙선시켜야 될 대상으로 또 뽑혔습니다. 권성동 후보는 뭐 역시 또 반노동, 반청년, 반환경인데 또 뭐가 있냐면요.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청문회 때 예. 여당 측 간사했어요. 아, 그래요? 대표적인 친일랑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명박 정권의 비리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 이명박이라는 이상득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증인 채택을. 그래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으로부터도 낙선 대상으로 뽑혔고요. 윤상직도 역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에서 당시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총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낙천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 발표한 18명 명단 보면 이 사람들 겹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쁜 정책을 하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나쁜 짓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청년들을 맞아. 우습게 보고요, 이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앞장서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노근 의원이 노원갑이죠? 네. 예, 노원갑, 노원갑. 이분 발언하신 거 한 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 이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오세훈 시장 때. 예. 예. 우리가 예. 반대 서울 운하 경기도 운하. 네, 네. 어쨌든 우리가 먹는 식수에다가 배를 띄워서 예. 그리고 그걸 운하처럼 다 파갖고 하겠다는 게 혈세 낭비이기도 하고 식수오염 문제도 생기고 예. 4대강 사업의 한강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아라뱃길 이용 문제, 활성화 문제 그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환경 군분주의자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게 국가하천입니까? 왜 박원순 시장이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갑가을이 바뀝니까? 회수하라고 하세요. 회수. 국토부 나오세요. 왜 저 한강을 전부 서울시에 맡겨가지고 국토부가 나라가 말이야 지방정부한테 일일이 가서 고개 숙이고 거기 가서 승인해줘 합니까? 예?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하면 그래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발언 자체가 저질이네요. 저질. 예, 그렇죠. 들어도 저질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중에 하나만 낸 건데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발언이 횟수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개발주의자고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국가정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그 지자체장이면 예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적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죠. 네, 네, 그것을 가지고 환경적인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동을 하는 건데 이제 내용이 맞으면 선동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다라고 네. 봤던 겁니다. 뭐 네. 여러분들 얘기 많이 잘 듣고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최근에 지금 선대위가 다 구성이 됐거든요. 각 정당마다 예. 그 선대위에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사실은 선대위 구성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위 어떤 인물들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 노지민 기자가 기사를 취재해 왔는데 함께 보고서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 4당이 4.13 총선을 보름여 앞에 두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가장 늦게 채비를 마친 새누리당은 화합형 선대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제 총선 공천자대회를 통해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시작으로 단결에 나섰습니다.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에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갖춘 새누리당 선대위에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 야권 영입 인사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DJ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강봉균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정계에 입문해 3선을 한 의원 출신으로 과거 야권의 경제통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박근혜 당시 선대위원장의 원톱 체제였던 점을 제외하면 이번에도 지도부의 화합과 동시에 외부 영입 인사를 통한 경제 이슈 선점이라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뛰어라 국회야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건 새누리당은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라는 모토를 내거는 등 야당 심판론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의당의 선대위도 전현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6인 공동체제입니다.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정진우 원내대표와 더불어 노회찬 천우선 전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조준호 정의당 초대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미 지난 14일에 선대위를 발족한 정의당은 선대위를 정의로운 선대위로 칭하며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모범을 보인 정당은 정의당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부터 24차례에 걸쳐서 총론적인 정책 기조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민생 제일, 선명 야당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민 월급 300만 원, 복지임금 100만 원이라는 대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택했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김영환 의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까지
4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였던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1, 2번 후보자인 신용현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어제 추가로 임명하면서 6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의 특징은 과학. 대표 선수인 신용현 전 원장, 오세정 교수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낸 안철수 대표, 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인 김영환 의원까지 6명 중 4명이 과학계 인사입니다. 국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기존 정치체제를 타파하겠다는 국민의당이지만 현재 꾸려진 선대위의 면면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하게 원톱 선대위를 꾸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11명의 선대위 부위원장단이 권역별 혹은 기능별 선대위원장을 겸합니다. 더민주는 더불어 경제선대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부위원장단 구성에서 경제는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성향 인사들입니다. 서울권역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을 했고 대구권역의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대표적인 여권 인사로 뉴라이트 바른정책포럼 공동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정책은 오늘 발족한 국민경제상황실이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황실의 요직에는 금융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88만 원 세대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부실장 외에 실장, 부실장 자리가 전부 금융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경제상황실장을 맡은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B금융지주 사회이사 등을 지냈고 당선권인 비례대표 4번을 받았습니다. 낙수효과를 비롯한 현 정부 경제정책에는 비판적이지만 해외 투기 자본 논스타를 옹호한 글을 기고하는 등 자본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진영 부실장은 삼성증권 마케팅 담당 상무, 우리투자증권 리테일 사업 본부장에 이어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자, 노 기자의 멘트 들으셨는데 안 처장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구성. 또 새누리당, 국민의당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 뭐 판단하세요? 새누리당은 엉망이라고 치고 네, 네.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번에 보세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제일 실망스럽다. 이번 선대위 구성 전에 비례대표 파동입니다. 네. 사실 여기 우리 양효원 연구국장님, 임경렴 계시는데 원래 비례대표라는 게 사회경제 약자들의 대표성과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대표성을 보강하고 보충하고 또 환경,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 사회적 권리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아직 뽑히지 못하는 분야를 대변한 분들이 대폭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제1, 2, 3당의 비례대표는 그것과 거리가 멀어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비록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중간에 중앙위원회에서 상당한 교정이 있긴 했지만 최초 발표된 명단에 큰 실망이 있었는데 이번 선대위도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 중심으로 또 민생 제일로 그리고 친환경 친녹색으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여성과 청년 또는 사회 약자들이 전면화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이분들이 전면화되는 게 이제 참다운 정치고 참다운 정책인데 몇 면을 보면 뭐 우리 뭐 우석훈 박사님 같은 좋은 분도 눈에 띄긴 하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에 가까워 보이는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또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 일했던 분들도 여러분 왔다는 거, 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예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를 파괴하고 청년이나 여성이나 환경 같은 가치들 무참히 짓밟고 있는데 그걸 제어하고 대응할 힘 있는 선대위를 못 만들고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굳이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는 환경단체에 있으니까 저희 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도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가장 그 어려워하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특히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의 저런 무지막지한 여러 가지 그
그런 폭력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시민을 대표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애 엄마이기도 해서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복지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 아동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당장 오늘 얼마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집에 가면 머리를 꼭 감아야 된다가 뉴스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럴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다음에 이걸 인터넷을 뒤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법부라고 하면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하면 그런 걸 그런 가치를 반영하는 국민들의 가려움들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 들어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금융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만의 그것이 아니라 근데 그 비례대표도 그렇고 선대위에도 내도 그렇고 그런 좀 가렵고 아프고 약하고 아니 돌봐줘야 되고 아니면 더 돌아봐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 외면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섭섭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정말 나를 대표하는 사람인가? 나를 대리해서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아마 당원들 투표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맞죠. 독일 쪽에 있는 분들께 여쭤봐도 이런 식의 공천파동은 상상도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나 이런 정치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달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정치가 생활이고, 그러면 정당에 정당인이 들어가서 정당 당원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총선 네트워크도 어쨌든 회원들 대상으로 이번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제가 유권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그 중요한 비례대표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어제 우리 임경지 위원장님과 저희가 녹색당 하승수 운영위원장님하고 정의당 조성주 대표님과 뭐 참여했는데 팟캐스트에서 만났는데요. 일단 녹색당 정의당 정말 비례대표를 당원들이 직접 선거하고 또 그 시민사회라든지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상당히 갖추기 노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 청년들의 문제, 주거권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임경지 의원님 저희하고는 사실 좀 감동받았거든요. 좋더라고요. 그 분야일 텐데 근데 참 그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선대위를 보면서 상당히 노쇠했다는 맞아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한국 경제라던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교체 혹은 시대교체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정치를 누가 바꿀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대체로 나이들도 너무 많고 이미 각계에서의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너무 그들이 너무 권위를 많이 가진 건 아닌가 이런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우클릭을 해도 너무 했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저기서 그냥 한나라당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